자, 중앙 쪽에서 진성욱이 달립니다. 진성욱. 자, 낮게 깔아줬고. 아, 그 정면 왼발 슛! 골! 자, 보시죠. 강상우 컨트롤 이후에 슈팅 불적. 아, 네. 이게 골키퍼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었군요. 행운이 따랐네요. 예. 자, 문선민 선수. 네. 자, 왼발에 걸릴 듯. 왼발. 그러나 수비가 촘촘합니다. 다시 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문선민 선수 오른쪽에서 돌파가 왼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네. 자, 슈팅 할 듯 하면서 볼이 굴절되면서 강상우 선수 직접 돌아서면서 뚫는 슈팅. 네. 워낙 볼이 구석으로 갔기 때문에 자, 노동권 골키퍼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 했습니다만은 결국 막지를 못하고 강구방 지역에서 빅투스의 오! 장원권 슈팅!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김보섭 선수의 먼 거리 슈팅을 조현우 골키퍼가 차냈고 세컨볼을 강상우 선수가 집어넣으면서 리그 여섯 번째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오히려 패스가 됐고요. 자, 강상우. 자, 줄 듯 하다가 본인이 뛰어졌고 헤더! 자! 사실 의도는 좀 크로스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것이 문선민 쪽을 바라봤고 문선민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세트 연결 돕니다. 강상호 슛! 강상호입니다. 역전입니다. 7호골 11포인트 강상호. 와, 이야, 강상호 대단합니다. 이 골을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측면 수비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귀해졌습니다. 오세요. 아, 오세요. 가운데 강상우 오른발 들어갑니다. 상주 상구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2-0입니다. 네. 이거니 현재 대구 입장에서는 세계를 막는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도요. 네. 놓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패스. 예승도 잭슨 득점.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우스만의 머리 맞고 떨어진 볼 다시 한번 자, 살아있죠. 골! 강상우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노려야 되는 포항인데 자, 세트피스에서의 프리킥이 한참 뒤쪽으로 흘렀고 전민강이 떨궈준 거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중원 쪽 헤더 다시 슛! 강상우입니다. 강상우의 발리 슈팅. 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금을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크로스 이후에 세컨볼 나온 거 달려들면서 바운드를 이거 맞춰내기 힘든 바운드였는데요. 스텔을 준비해야 되고 일단 프리킥 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상우가 박스 안쪽까지 골키퍼 펀치. 확실한 펀칭은 아니었고 일단 옆쪽으로 다시 흘러나갑니다. 방향을 틀 없어요. 중앙으로 갑니다. 왼쪽에 네. 강상우 연결됐고 접어놓고 다시 한번 도덮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접고요. 이번에 오른발로 반대편 킥! 지금도 아차 하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강상우가 지금은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크로스! 아니었었고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의 선택을 했을 때 안쪽에 수비수가 다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수비는 대구 입장에서는 아쉽죠. 네. 이번에 왼쪽을 타면서 올라갑니다. 포항의 공격 진입했어요. 강상우 한번 접고 왼발 다시 크로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강상우 포항의 선제골이 터지면 스코어 포인트. 아, 강상우가 감이 좋아요. 네. 네. 자, 끝맞는 셀러브레이션 보여주고 있는
창고한 팔로세비치인데 팔로세비치도 워낙 좋은 크로스가 빠르게 왔기 때문에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강승 오른발 슛! 아, 강상우의 프리킥이 정말 날카롭거든요. 본인도 아주 아쉬워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울산에게 좋은 그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우 바로 올립니다. 허리에 닿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깃발도 올라가 있었네. 타시 선수가 좀 앞서 있었죠. 네. 강상우 프리킥 헤더. 수원FC의 그 누구보다 강한 사나이 임상엽이 이번에는 머리로 골을 집어넣습니다. 네. 자, 역습이에요. 가운데 비용 선수는 있습니다. 가운데까지 연결이 될까요? 가운데만 연결이 된다면 득점과 크로스 임상엽입니다. 강상우 선수가 완벽하게 크로스를 해줬는데 다리를 뻗으면서 터치를 만들어왔던 임상엽의 발을 떠난 공은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어디에 맞았으면 저렇게 뛸 수 있을까요? 야, 완벽한 작품.